대형 잠수함이 천천히 부산 작전기지로 들어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중 하나인 미시건함입니다. 길이 170m에 배수량은 18,000톤급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잠수함입니다. 한국을 찾은 것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해군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한다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시건함은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50발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핵추진 잠수함이 대함전이나 대잠전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미시건함은 미사일로 육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지 침투 등 특수작전 수행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최근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 넉 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연을 먼저 전개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1단계, 그 다음에 한미정상 간 약속한 SSPN은 순차적으로 북한의 도발 강도에 따라서 전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이라고